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한 소대입니다. 자, 이번엔 국경매 폭탄 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밴드스 이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사양검사실 비무실, 1층 환기실 작업실, 1층 화장실 창구, 그리고 2층 무효로커 기록보관소입니다. 먼저 1층 세관검사 비무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이고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이렇게 맵 선택할 때에만 오류가 있고 인게임 내에서 나침반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은 제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사용검사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 하얀색 그리고 전등 이외에는 다 뚫린다 보시면 되고요. 보급품 통로, 구류실 이렇게 다 뚫립니다. 근데 하지만 바로 위에 창문이 있는 데에는 뚫리지 않고 어느 정도 뒤에서 뚫어가지고 세로로 봐야지만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거 이외에 뭐 사용검사실 말씀드렸죠.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 하지만 밴드질 하실 때 위아래 수류탄 조심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예거 놔두셔야 된다는 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나 오른쪽 둘 중에 하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에 상대방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적이 여기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에 사이에 있는 적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리인포스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A층 위에가 뚫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여기만 믿지 마시고 여기 한 명쯤은 있어야 해요. 여기 한 명쯤은 있어서 되게 좋은 이유가 상대방이 저기서 꼭 빼꼼해서 내밀면은 그러니까 저기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기는 닭이나 룩 정도가 있으면 되게 좋죠. 이 자리는 대신에 여기랑 여기는 뚫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복도죠. 대기장소 보이고요. 앞에 그 화장실 있는 쪽 보이고요. 작업실 있는 쪽 보이고요. 여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세관검사실이죠. 세관검사실 입구 쪽이라서, 그러니까 세관검사실 입구 쪽에 여기 바리케이드를 해두고 여기로 지나가다니면은 상대방은 모르죠. 여기를 구멍 뚫렸는데 여기 구멍 뚫렸는지는 모를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시면 되고, 위에 트랩도 두 개 있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꼭 막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수비팀이 있을 만한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뚫립니다. 여기 위에가 경호원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려요. 대신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여기 있어야지만 상대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바로 위쪽에 있다가 잡으시는 걸 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쭉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대각선으로 오는 거, 상대방 이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쪽에만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아군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도 뚫려요. 여기 위에도 세로로 뚫리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여기 오는 적 상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볼만한 곳이 바로 이쪽이죠. 이쪽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은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도 그러니까 가로로 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쪽에 설치하는 거 이외에는 잡을 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는 10%. 네. 제대로 잘 안 뚫렸네요. 네. 나머지는 2층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호원실만 보시면 돼요. 2층 다른 곳에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2층 다른 곳은 볼 필요가 없고 바로 여기죠. 여기가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아까 전에 밑에 구멍이랑 위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수류탄 막아야 하는 곳, 예거가 필요하다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앞에 여기가 바로 통로 쪽이고, 여기가 입구 쪽이죠. 세관검사 입구. 그리고 이쪽인가 어느 쪽이지? 아까 전에 뚫었었는데 어디인지 잘 까먹었... 어디 뚫어놔. 아, 여기다. 그래, 여기가 그쪽이죠. 그... 세안검사 뒤쪽 입구, 대기장소랑
작업실이랑 화장실 쪽 그쪽 입구죠. 여기도 그러니까 좀 더 뚫으실 수 있어요. 뒤에 뚫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가 좀 잘 안 뚫렸죠. 아마 C4가 제대로 활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는 이쪽 이렇게밖에 못 보여드린다는 점. 이쪽이 창문이에요. 이쪽이 창문에 넘어와서부터 쏠 수밖에 없어요. 창문 바로 오니까 이렇게밖에 못 쳐요. 이게 최선이고 이게 한계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쪽이 세로, 그러니까 이쪽이 세로라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밑에예요. 바로 밑에 여기예요. 여기 바로 밑에 그 창문인데 여기는 또 부서지지 않는 벽이라 가지고 부수지도 못하고 이렇게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대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입구랑 여기 리인포스도 못하고 여기 창문 조심해야 된다는 점. 그니까 잘 보시고, 그니까 좀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좀 그러니까 뭔가 1층에서 농성을 한다 아니면 2층에서 뭔가를 한다 한다면은 그니까 2층 다른 쪽에 있다 한다면은 이렇게 부숴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부수실 때 여기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 밑에 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밑에 여기까지 테이블 붙여가지고 하나 가운데 하나. 근데 여기는 두 개 정도 쓰셔야 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개 정도 쓰셔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으로 공격팀이 공격팀이 쏘면 괜찮은 위치가 여기 정도 여기랑 여기가 그거 여기 여권 확인실 쪽 리인포스죠. 여기가 여기랑 여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샷건 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가 그 앞에 구류실 있는 쪽이랑 여기 복도 있는 쪽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한마디로 좀 왼쪽이죠. 그러니까 왼쪽 붙어있는 쪽이죠. 거의 붙어있는 쪽이라서 여기 쏘셔가지고 버기 일직선으로 여기서부터 쫙 흘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 한번 흘고 여기 한번 흘트면은 여기 한번 흘트면 그러니까 안쪽까지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 끝에만 웬만하면 여기 숨어있죠. 여기 앉아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리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바로 트랩도어죠. 여기 이렇게 여기 두 개 막아야 하는 부분. 네. 쇼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숨어도 되고 여기 숨어도 되고 여기 숨어도 되고 여기 숨어도 되고 뭐 숨을 때가 되게 많죠. 쇼케이스 여기 장소 같은 경우에는 점령전이나 아니면 인질전 보시면 제가 어디다가 뚫었는지 어디다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2층에 위치하는 건 맞는데 그 어디다가 뚫어야지 상대방을 좀 그러니까 상대방 날 못 보고 죽일 수 있을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장소가 있으니까 여기도 뚫어놨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샷건 탄이 없어가지고 못 보여드리는 건데 마찬가지로 다 뚫리는 자리예요. 뚫리는 자리인데 못 보여드려서 네. 다른 화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도 좀만 더 때리면은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C4 흔적이 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좀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좀 복도라가지고 위험하실 수도 있고 네.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네 여기까지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딱히 여기 위에 흔적 보이죠? 공격팀이 쏠만한 위치 여기도 때려지거든요. 여긴 제가 또 사건 탄이 없어가지고 네 못 보여드린 점 여기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대방은 그냥 보지를 못해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보이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군은 보이는데 적들은 보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설치를 하시려면은 어쩔 수 없이 2층에서 그러니까 몇 명은 잡고 가셔야 될 거예요. 여기서 설치를 하시려면 안전하게. 근데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러니까 이쪽에 막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기 앞에 그러니까 여기 구류실이나 아니면은 뭐 구류실이나 여기 앞에 있지 않는 이상은 제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에 뚫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이걸 뚫어가지고 이것도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뚫리는 게 여기 지금 질감 보시면은 이렇게 뭔가 적혀져 있잖아요. 이게 다 뚫리는 질감 같은 거예요. 다 뚫리는 질감이라서 그러니까 여기도 뚫어가지고 내부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 뚫리는 구멍을 넘어가지고 이것도 뚫으면은 여기도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치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이쪽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직선으로 온다 한다면은
일단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거의 엇각이죠. 상대방은 이쪽을 보고 있고 나는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잡기 쉽죠. 여기도 이 자리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구멍 뚫어가지고 샷건으로 한 방 두 방 한 방 그러니까 앞쪽에 한 방 이렇게 뚫어가지고 앞쪽으로 오는 사람이랑 이쪽에 뒤에 오는 사람이랑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쪽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여기 말씀드렸나요 이거? 이거 지나가면은 금속 탄주기에 걸린다는 거. 네. 이것도 창문도 깨질 수 있고 바리케이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캐슬 바리케이드 여기다 두고 그러니까 그냥 완벽하게 여기 있어도 되죠. 상관없죠. 여기 위에 아군이 있다면은 일단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환기실 작업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네, 전산실 그리고 작업실 앞에 있는 환기실까지 해서 이렇게 폭탄 지점입니다. 전산실이랑 작업실 같은 경우는 위에 하얀색만 제외하면 모두 다 깨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줄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전등도 이쪽 부분은 깨지지 않고 나머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기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전부 다 나무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쏘았을 때 보이지 않는 점 이외에는 다 거의 다 뚫린다고 보셔야겠죠. 어차피 밑에 바닥 같은 경우에는 1층이 마지막 층이기 때문에 뚫리지 않는다는 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B 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 뚫어주고요. 여기 두 개는 림프 세줍니다. 여기 이게 두 개만 림프 세주고 여기 두 개는 뚫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작업실 있는 곳에는 여긴 두 개는 막아주시고 여기 두 개는 놔두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 두 개만 그러니까 림프 사시면 되고요. 여기 두 개도 림프 사시면 되고 문 오른쪽 왼쪽에는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 트랩도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다 막으셔야 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환기실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창문 위에 깨집니다. 더군다나 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창문이 만약에 깨진다면 창문 넘어서 있는 저까지 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팀 같은 경우는 여기 드론 구멍이 있으니까 드론 구멍을 활용해가지고 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위에 무기고 라코룸 가셔가지고 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위에도 만약에 깨집니다. 당연히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올라가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앞에 여기도 위에 깨지고요. 얘도 깨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장실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하죠. 이런 식으로 구멍 뚫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미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 림프 설치했으니까 여기다가 림프 하나 여기 앞이 그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뒤쪽에다가 하실 때 여기다가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다가 해야지만 그니까 오른쪽에 있는 창문 왼쪽에 있는 입구까지 이렇게 두 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쪽에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고 라커룸 쪽이랑 라커룸이랑 맞닿아 있는 그 여기 사무실 쪽이네요. 네. 여기 사무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로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뒤랑 여기 앞에 있는 창문 쪽 그리고 여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다가 그 뒤에 살짝 소리 들리는 반면에 이렇게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 라디오 있으니까 라디오 꼭 깨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깨야지만 소리가 안 들려요. 여기가 작업실 쪽 트랩도어고요. 여기가 전산실 쪽 트랩도어입니다. 무조건 막으셔야 돼요. 수비팀이 보면 참 좋은 지역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 넘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창문 넘어서 있는 쪽도 여기 위에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말고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데가 별로 없어요. 여기가 그 입구 쪽인데 여기가 이렇게 입구 쪽인데 여기 안으로 들어간 입구도 볼 수 있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딱히 그거 말고는 일단 공격팀에서 노리면 좋은 위치가 바로 여기 하나 여기가 아까 전에 그 그러니까 림프스 뚫어라고 말씀드렸던 곳이죠. 여기 그러니까 은근히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이 이쪽 앞이 그 입구이기 때문인데 여기 제가 노란색을 찍은 곳
여기가 입구라서 그러니까 특히나 여기가 많이 여기 많이 위치하죠. 여기 이쪽에 빼꼼 들어오는 순간 쏘기 위해서 여기 많이 위치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위치는 여기 정도가 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테이블 오른쪽에 테이블 왼쪽에 있는 곳이죠. 테이블 뒤쪽에 있는 곳 어딘지 일단 아실 거라 믿어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죠. 노란색 여기 위치 아까 전에 쐈던 곳이. 그리고 트랩도 그니까 방금 설명 안 드리고 밑에 들어왔는데 트랩도 깨셔가지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엎드리셔가지고 이렇게 살짝 Q로 1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신에 여기 있으면은 상대방이 여기 만약에 버기 쏘고 만약에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적을 봤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 안에 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쐈다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긴 당하는 구간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있어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네. 여기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여기에 있는 거는 솔직히 너무 도박이죠. 여기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여기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진 배치해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나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고요. 나머지 작업실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화장실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기 안쪽에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입구 쪽으로 오는 사람들 여기 창문 쪽으로 오는 사람들 쏘셔야 되고 그리고 대기 장소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대기 장소에 있는 것보다는 여권 확인실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오는 적들 상대하셔도 되고 좀 더 좀 안전하게 있고 싶다 한다면 여기 돌계단 쪽에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돌계단 쪽에 있다가 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적들은 이쪽에서 온다거나 아니면 이쪽 부서서 온다거나 아니면 여권 확인실에 온다거나 앞에 있는 여권 확인실 아니면은 뭐 세관 쪽에 있는 앞에 구류실 쪽이나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웬만하면 2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층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러니까 위에 뚫려 있는 거 구멍을 보기 전까지는 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혹은 뭐 여기 설치를 해놨을 때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도 잡고 여기 밑에 있는 사람도 잡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구멍 뚫어가지고 내려오셔도 상관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딱히 뭐 상관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거 여기서 떨어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여기 떨어지면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쪽에서 떨어지게 해서 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이쪽에 떨어지시기 전에 그니까 발키리를 여기 위에다 던져가지고 보셔도 상관없고 네. 그러니까 발키리 던져가지고 캠 보고 그니까 떨어질 각 보고 오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깨져있으면은 그 앞에 구류실 넘어서 보관소 넘어가지고 앞에 있는 이쪽 비품실에서 창문을 깨고 가셔가지고 뒤쪽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대신에 여기 밑에 있는 그니까 이쪽에 특히나 이쪽이나 아니면은 이쪽 바깥쪽이나 특히 그 지뢰 조심하시고요. 클레이모어 조심하시고요. 그니까 클레임보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밖에다가 깔아두지 않으셔도 충분히 안쪽에다 깔아두셔도 바깥에 왕성하게 활동하는 로머들한테는 되게 쥐약이니까요. 그렇게 깔아주시기만 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디퓨저를 그 부수려는 수비팀을 막을 수 있긴 하죠. 네,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1층 화장실 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가 아니라 1층입니다. 창구 그리고 앞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하얀색 부분에는 깨지지 않고 이쪽에만 깨진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가 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식으로 깨지는 부분도 있고 그 안 깨지는 부분도 있고 똑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깨지는 부분이 되게 많죠. 림프 살리드를 하겠습니다. 림프스 같은 경우는 앞에 두 개 여기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여기 쪽에 세 개 전부 다 쓰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앞에다가 두 개 쓰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앞에 있는 작업실이랑 크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트랩도어 막으셔야 하고요. 당연히 그니까 근데 솔직히 작업실 쪽이랑 전선실 쪽에 있는 트랩도어도 막지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이 밑에 그리고 여기 밑에 트랩도어래 드론 구멍 있으니까 드론 구멍 밑에 뮤트 하나 설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불리한 장소기도 하죠. 여기 다 뚫리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뚫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뚫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넘어가지고 일직선
그러니까 여기 벽 밑에부터는 바깥이라서 뚫리지가 않는 부분이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 나머지도 여기도 뚫리죠. 여기 애초에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막지 말고 아 그러니까 애초에 차라리 그러니까 트랩도어를 막지 말고 그냥 다 뚫어놓은 이렇게 다 뚫어놓고 그 트랩도어도 뚫고 해가지고 여기 한 명만 있고 견제할 한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2층에 올라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위에도 뚫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뚫리죠. 여기가 그 테이블 쪽이에요. 그 우체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위쪽 올라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뚫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뚫으면은 좀 더 좋은 게 여기 그러니까 바로 밑에 그러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깥에서. 아니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뚫어가지고 그러니까 들어왔다 나오기 쉽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꼭 이렇게 세관 검사실이나 여기 앞에 통로나 이렇게 거쳐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올 때도 여기 깨져 있으면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위쪽에 올라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위쪽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 바로 사무실 쪽이죠. 사무실 쪽이 앞에 여기 안쪽이고 여기가 그 창문 있는 쪽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직선 일직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를 사이를 두고 여기가 화장실 쪽이고요. 여기 앞에 들어오시면 화장실 쪽 복도고 라디오는 부수셔야 하고요. 이쪽이 그 복도 쪽 화장실 복도 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무실 말고도 라커룸 쪽에서도 라커룸 쪽에서도 있으셔가지고 보셔도 상관없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사무실이 되게 중요한 거점이고요. 바로 위층이 있으니까 딱히 그것 말고는 돌계단 쪽에 있으셔도 상관없어요. 저 여기 돌계단으로 부르는데 돌질감이라서 여기 부서가지고 하시면 좀 더 그러니까 복귀가 좀 더 편하죠. 공격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무실도 뚫고 물론 사무실 뚫기 전에 여기서 한번 노리셔도 상관없어요. 특히 카피탕이나 아니면은 뭐 애쉬가 여기서 해가지고 보시면 된 여기 안쪽에 두 개다니까 사무실 쪽 가지 않고도 여기 안쪽에 있는 적을 상대를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적은 상대를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적 같은 경우는 히바나가 여기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랑 여기 안쪽에 여기 안쪽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불가사를 쏘시면은 안쪽에 있는 수비팀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는 여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대기 장소 같은 경우에 저 창문만 조심하시면 돼요. 저 창문 같은 경우에는 경호원실에서 튀어나오시면 되고요. 경호원실 바로 이쪽에서 튀어나오시면은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는데 대신에 좀 위험하죠. 차라리 아싸리 여기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니면 여기 뒤쪽에 살짝 좀 더 뚫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대를 없애도 되고 이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딱히 뭐 수계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딱히 중요한 데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스팟만 조심하시면 되고요. 저 스팟 같은 경우에도 말씀 안 드렸다마는 여기도 보여요. 여기 살짝 보여요. 여기 만약에 깨져있으면 이쪽도 살짝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하면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창구랑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그러니까 뭔가 말씀드릴 만한 구간이 별로 없어요. 수비팀 일단은 확실하게 불리한 거 말고는 미라 말씀 안 드렸는데 미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업실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리인포스 하시고 여기다가 그 블랙미러 설치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블랙미러 설치하시면 앞에 있는 쪽 입구를 확실하게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쪽 그리고 왼쪽에 리인포스 깨져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딱히 여기 말고는 미러가 설치할 만한 공간이 별로 없어요. 여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봐야지 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여기가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블랙미러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보려면은 여기도 이렇게 애초에 막아야 되는데 여긴 또 나무바리케이드라 가지고 막지도 못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위에 뚫려요. 여기 뚫리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수비팀 입장에서 저기 뚫어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요, 여기. 여기 뒤쪽. 이렇게 보시면은 뚫리죠. 근데 약간 그니까 가로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살짝 볼 수 있어요. 그니까 넘어올 때만 상대할 수 있는 정도로만 볼 수 있고, 이외에는 이렇게 위에 살짝 더 좀 더 뚫어가지고 여기까지 뚫어가지고 그니까 상대방이 리인포스 밖에 넘어서까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긴 해요. 대신에 제대로 하려면 여기를 뚫어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니까 어차피 그니까 이쪽 줄 그니까 제가 있는 위치에서는 세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부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서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부셔가지고 제가 지금 샷건 탄환이 없어가지고 일일이 주먹으로 부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앞에 그니까 만약에 리인포스 하라고 하는 데가 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그니까 리인포스 넘어서도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이라 생각해요. 그니까 여기랑 여기 부수고 여기 밑에 이렇게 부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직선 이렇게 뚫으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여기 앞 그까지 캐비닛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일직선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쪽이고 여기 화장실 복도고 여기 화장실이고 외우기 쉽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는 뭐 이외 2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카베이라가 일부러 그러니까 숨어있다가 상대방이 여기서 버기나 만약에 공사를 할 때쯤에 와가지고 잡는 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내려가서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기고 로커 기록 보관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아니라 2층입니다. 마지막 위치이기도 하죠. 네, 무기 로커 그리고 앞에 있는 기록 보관소입니다. 기록 보관소 무기 로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부서지지 않고 밑에는 부서집니다. 부서지는 것도 그러니까 당연히 1층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부서지는 벽도 부서지지 않는 벽도 존재하고요. 일단 리인포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인포스 같은 경우는 여기 3개 쓰시고 2개인가 3개 다 쓰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뚫으셔도 뚫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B쪽에 여기 2개 그리고 이쪽에도 여기 2개 정도 여기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전진 배치하는 리인포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록 박아서 무기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러니까 일단 공격팀 입장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웬만해서 수비팀은 여기다 숨어요. 웬만하면 여기다 숨기고 하고 두 번째로는 여기다가 숨죠. 여기 여기나 이쪽에다 숨는데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랩도 근처에 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는 여기다 숨죠. 여기는 그 전산실 쪽 그 테이블 위쪽인데 서버실이죠. 여기는 여기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숨어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앞에 통로 때문에 웬만해서 숨지 않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트랩도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한 말씀이지만 수비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트랩도어 막으셔야 돼요. 제가 수비랑 공격이랑 제가 계속 넘나들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트랩도 여기 하나랑 여기 이렇게 핫스팟이죠. 그거 이외에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그 일단은 이거 박스를 부숴주고 쉬프트 W D를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좋은 점이 아이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하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시면 안 올라가셔요. 혹 다시 올라가서 네. 아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자기기에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 창문으로 이용해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니터 위에서 스페이스바 모니터 위에서 스페이스바 앞으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부수고 W, Shift 살짝 D 눌러주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서 오는 저 그리고 E키 누르셔가지고 일단 이거 다 깨고 살짝 D 눌러가지고 이렇게 창문에서 오는 저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돌계단 쪽에서 오는 저 그리고 E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이쪽에서 오는 저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 창문이랑 무기고 락커룸 쪽 그리고 분수대 쪽에서 되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창문만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위험하다 싶으면은 뒤에 떨어져 가지고 여기 위 여기 밑에 쪽에 위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못 올라가게끔 하려면은 공격팀이 그러니까 드론으로 스페이스바 점프를 눌러 가지고 이걸 깨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걸 깨면은 이렇게 못 올라가죠. 딱히 그거 말고는 블랙미러 말씀드리자면은 블랙미러는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여기다가 두 개 쓰셔도 돼요. 여기도 아니면 여기다가 하실 때 대신에 여기 하실 때는 오른쪽에다 치우쳐가지고 살짝 하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에서 치우쳐서 하는 이유는 여기 앞 바깥쪽에 있는 저기랑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저기랑 같이 보기 위함인데 이쪽에다 하면은 바깥쪽에 있는 저걸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이라면은 여기를 뚫어요. 그냥 여기를 리인포스하지 말고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니까 지금 여기 그니까 앞쪽에는 리인포스가 된 상태인 거고 여기 만약에 입구가 뚫린 거예요. 이렇게 한다면은 여기 뒤에서 그냥 이렇게 E를 누르고 쏴도 바깥쪽으로 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입구 쪽으로 오는 것도 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은근히 좋긴 한데 대신에 여기 붙어있으면은 상대방이 바깥으로 나와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위에 레펠 밑에 레펠도 보여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들어가잖아요. 뒤에 막혀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양쪽으로 다 봐야 되니까 상대방 입구 상대방 여기 들어오는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입구예요. 로비 입구 CCTV 있는 로비 입구. 그렇기 때문에 공격팀 입장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레펠 타다가 여기 누가 있는 것 같다 여기 만약에 밴디시 이렇게 장난질 하는 것 같다 한다면 여기 밑에 로비 들어가지고 위에다가 수류탄 하나 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창문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쏘셔가지고 밑에서 위로 보셔야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뚫으시면 돼요. 여기 하얀색 바로 앞에 있는 부분.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바로 위죠. 여기 테이블 쪽 숨어있는 쪽이죠. 여기가 좀 가셔가지고 보시면 여기가 창문 쪽이고요. 여기 아까 전에 숨는 쪽 수비팀이 그리고 여기죠. 트랩도 하나 여기도 만약에 트랩도 하나 이렇게 여기가 기록 보관소고요. 여기가 앞에 있는 그 제가 뚫으라고 뚫으면은 뒤에서 볼 수 있다고 말한 곳이죠. 여기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 말고도 그러니까 경호원실도 있으면 좋아요. 근데 경호원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쏠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되게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유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에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러니까 여기 붙인다 하면은 소리 들린다 아니면은 앞에 아군 브리핑 받아가지고 했을 때 그냥 워샷 조금만 해주고 바로 튀어버리면은 그것도 뭐 나름의 전략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대방을 그러니까 디퓨저를 설치를 못하게끔 질질 끄는 것도 나쁘진 않은 생각이라 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앞에 있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있으면 좋긴 한데 그니까 좀 있어봤자 딱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론 상대방은 여기나 여기 뚫거나 아니면 돌계단 쪽이나 아니면은 사무실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휴게실 쪽에서 많이 오기도 하죠. 근데 사무실을 일단 거치는 건 맞아요. 사무실을 거쳐가지고 오는 건 맞는데 좀 애매하다라고 할까요. 근데 여기가 어차피 여기 위에 있을 거잖아요. 모니터 위에 올라가서 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